역시 가을 하늘도 높고 바람도 시원하고 아 그런데 말은 살찌는 계절이겠지?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아, 푸르르고 수현 씨 여기서 뭐해요? 지금 빨리 말 보러 가요 말이요? 어디로요? 빨리 와요 빨리 같이 가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 말의 고장 제주를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긴 말이 필요 없어요. 지금 말 보러 함께 떠나보실까요? 화창한 가을날, 말에 대한 모든 것을 만나기 위해 찾은 이곳. 우와, 시작부터 이목집중 성공입니다. 다양한 품종의 말과 캐릭터가 참가하는 말 퍼레이드 쇼가 축제의 포문을 열었는데요. 제주 맛축제가 올해로 이제 16회를 맞았어요. 그런데 이게 제주 맛축제를 개최하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말이라는 테마로 전국 단위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테마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작년이랑은 또 달라진 점이 있을 것 같아요. 4차 산업 신기술과 제주 전통의 마문화가 결합한 마문화 ICT관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마무사 퍼포먼스, 제주마 동물원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맛축제에서는 천연기념물 제347호인 제주마를 직접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넓은 초원과 오름은 말의 목축지로서 천혜의 조건. 제주마는 한때 사육수가 천여 마리로 줄었다가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되면서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제주마가 가진 역사가 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마는 탐나국 이전부터 제주도에 서식했던 말을 순치시켜서 지구력이 강하고 면역력이 있다. 그리고 먹성이 좋다. 갈기털이라든지 꼬리털 또 이 다리 밑에 있는 거모들이 아주 장모입니다. 그래서 추위에 강한 말입니다. 오직 제주에서만 가능한 체험, 바로 제주말을 이용한 전통 밭갈기인데요. 제주의 농경문화에 크게 기여하며 제주 사람들의 삶과 함께했던 제주마. 그 소중한 가치와 의미를 몸소 느낄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해설사와 함께 제주마의 역사와 직접 제주마에게 제주마를 볼 수 있는 체험 전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통 말 밭갈이 체험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빨리 오셔서 체험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4차 산업 신기술과 마문화를 결합한 다양한 체험이 모인 ICT 체험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속에서 즐기는 승마뿐만 아니라 말과 관련한 다양한 직업군을 경험해 볼 수 있는데요. 생소했던 직업들이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말수의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여기 있는 말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을 하는데 그 말이 어디가 아픈지 안 아픈지 이런 부분을 점검해야 되지 않겠어요? 맞죠? 뭐 사람도 마찬가지로 아프면 어디 가요 우리? 병원 가죠? 예, 그러면 우리 말이 아프면 누가 가냐면 수의사가 와서 말을 케어하고 관리해요. 말 한 마리를 육성하고 보호하는 데에는 많은 직업들이 모이는데요. 뿐만 아니라 말을 활용한 직업 역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말에 관련된 직업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네. 장제사, 술사, 마필관리사, 기수까지. 아 그런데 말 관련 직업이 또 있다고 했는데 다른 건 뭐지? 소연 씨! 어? 네, 그게 바로 재활승마 지도사입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재활승마 지도사.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승마 활동을 지도하기 위해 재활승마의 모든 것을 수행합니다. 모든 행동적인 혹은 정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말이라는 동물을 매개로 이제 그분들의 신체적, 정신적 또한 사회적 안녕을 위해서 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것을 바로 저희가 재활승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축제에 노래가 빠지면 섭섭하죠? 제주의 뮤지션들이 수놓는 흥겨운 무대. 그리고 이어진 마상기에 그야말로 사람과 말의 혼연일체를 보여주죠. 혼을 담은 마상 공연에 모두들 눈을 떼지 못합니다.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이 마산기의 공연을 오늘 마축제에서 보셨잖아요. 굉장히 흥미진진했을 텐데 우리 꼬마 친구는 공연 보니까 어땠어요? 너무 멋졌어요. 어떤 점이 멋졌어요? 거꾸로 매달려서 공연하는 거. 기수들이 너무 멋진 공연을 화려하게 선보여 주셔서 정말 기분이 한껏 좋아진 것 같아요. 위험해 보였는데 우리 딸 아이한테 한번 아빠도 한번 해볼까 그랬는데 무서워서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좀 고난이도 기술들을 보여줘가지고 재밌게 잘 봤습니다. 어린이들이 말과 교감할 수 있는 한라마 승마 체험 역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한국 대표 승용마로 거듭나고 있는 한라마. 가을 정취와 더불어 한 폭의 그림을 연출합니다. 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말을 타보니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평상시 하지 못했던 다양한 체험 활동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너무 재밌어서 좋았고요. 특히 말이라는 걸 평소에 볼 수가 없었는데 특히 저희 서울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더 의미 있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체험 부스들은 축제의 재미를 한층 더 높여줬는데요. 말에, 말에 의한, 말을 위한 제주마 축제. 말을 주제로 한 만들기는 이 가을 말과의 추억을 한층 더 풍요롭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니까 인형도 있고 뭐 이것저것 다양한 네.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부스는 어떤 체험 부스인가요? 아, 저희 쪽은요. 이렇게 제주도 조랑말이나 아니면 조랑말 인형 만들기나 색칠하기, 마패 색칠하기, 또 이런 섀도우 박스 같은 것을 직접 색칠하고 조립할 수 있는 그런 체험 부스예요. 말의 활기와 귀여운 모습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말 소품들은 인기 만점.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하는 방법은요. 이게 아크릴목감이거든요. 그 붓을 싹 빠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색깔을 딱 찍어서 싹싹싹 칠해요. 붓을 잘 빨아 칠하는 게 붓거든요. 윤소연 리포터의 말은 어떻게 완성될까요? 본인의 개성을 담아 예쁘게 만들어가는데요. 제주 마축제에 와서 멋진 공연도 보고요. 이 제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할 수 있어서 정말 재미있고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주 말문화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던 제주 마축제. 축제에서 만난 힘찬 말의 기상과 에너지를 가득 안고 이 가을도 희망차게 달려봐요.